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최사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의 제목이 Giving a Hand인데요. Giving a Hand라고 하면 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가 우리가 도움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도 도움을 주다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과에서 주로 쓰이는 문법 두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해서 이 과를 공부하기 용이하게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보게 될 문법은 목적격 관계대 명사와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법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 명사는 선생님과 같이 설명을 해보고 so that 구문은 우리가 지금 같은 이제 시험 범위를 치는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먼저 틀어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을 뒤에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 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동사 앞에다가 어떤 특별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의 접속사를 붙여서 아주 긴 형용사를 만들어 보자 였죠. 근데 이 형용사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안에 동사가 들어 있어요. 이 안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가 대신한 명사 하나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여기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서 내가 꾸미는 애가 이 행동을 하는 주어로서의 정보로 활용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사람인데 춤을 추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춤을 추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누가 춤을 추는지 누가가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춤을 추는 대사 그 주인공이고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비어 있는 형용사 덩어리를 주격 관계대명사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덩어리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는 우리가 동사의 앞이 아니라 동사의 뒤에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떤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꾸미는 애가 바로 이 행동을 당하는 목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는 좋아해 그 소녀를 이라고 하면 이그 소녀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소녀, 근데 어떤 소녀?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사의 해석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계대명사에 상당하는 어떤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동사를 한다에서 하는, 뭐 했던 이런 식으로 형용사식으로 바꿔주시면 다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내가, 너가, 그녀가, 뭐 아니면 그 물건이라고 이렇게 주어가 들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덩어리 안에 대신에 목적어가 비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 내가 꾸밈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주 긴 형용사인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꾸밈 받는 대상이 형용사 덩어리의 목적어다. 목적어라는 형용사 덩어리의 목적어로서 활용이 된다는 건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먼저 추가해 놔야 될게 뭐냐면 이 목적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의 목적어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면 뒤에 명사를 붙여서 이 명사 덩어리가 부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이런 친구죠. 근데 이게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 뒤에 있는 명사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적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의 목적어로서 꾸임을 받느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의 꾸임을 받느냐가 조금 다 이제 뭐 해석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was the person. 그는 그 사람이었어요라고 하고 이렇게 who 이렇게 되고 괄호가 되어 있죠. 그죠? 이 괄호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게 왜인지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었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얘가 이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가 있습니다. 왜냐,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있고 케네스가 respected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The most, 부사죠. 가장 많이,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많이 존경했던.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respect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respect를 당하는 사람이고, 결국 우리가 얘를 우리가 문장으로서 의미로서 해석해주면 그는 그 사람이었다. 케네스가 가장 존경했던
그죠? 사람이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There we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보니까 뒤에 Kenneth had to do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do라고 하는 had to 뒤에 있는 do라고 하는 동사 뒤에 무엇을이 비어 있죠? do는 무엇을 하다니까. 그죠? 그래서 Kenneth가 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쭈르르르 한 번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룰 때 주의할 점. 목관대라고 제가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목관대에서 주의할 점. 자,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그 다음에 which, 그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that이라고 하는 친구를 반드시 that만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한번 봤었는데, 우리가 목관대는요, who 말고 whom이라고 하는 친구가 추가가 돼요. 여기다가 그냥 새로 적어드릴게요. 자, 이 whom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우리가 who라고 하는 친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사람용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whom이에요. 이 whom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만들 때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whom이라고 얘기해주면 듣는 사람이, 얘는 지금 이 뒤에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시작하겠구나라는 큐를 알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 whom을 써주면 좀더 격식적이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건 who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관대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가 들어갔다? 사람용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용. 그죠? 목적격 전용, whom이 추가됐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생략이 중요합니다. 자, 갑자기 생략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대부분, 거의 90%의 경우, 90% 이상의 경우, 생략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두 가지 뭐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The boy is my cousin.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he is sitting 아니죠. The man is meeting. 그 남자가 만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Dog is following him. 자, 요런 정보가 추가됐다고 합시다. 그 소년은 나의 사촌인데, 한 강아지가 그 소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만들 때, The boy who 혹은 whom 혹은 that a dog is following is my cous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강아지가 따라가고 있는 그 소년이 나의 cousin이다, 나의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 whom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생략이 가능한지를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얘기하는데 the boy가 나왔으면, 이 the boy는 지금 전치사도 없고 접속사도 없기 때문에 이건 문장에서 완연한 주어로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뒤에 a dog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 더 나와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요. and나 이런 게 없으면. 근데 주어가 하나 더 나오고 is follow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following 뒤에가 비어 있고, 그리고 갑자기 is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가 어떤 명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근데 얘가 또 주어 동사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요 덩어리가 형용사야라고 알아보기가 되게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the boy who likes pizza is my cousin. 이 친구에서 우리가 who를 그냥 생략을 하게 되면, the boy likes pizza라고 이 문장이 끝나버려요. 그 소년은 피자를 좋아한다. 는 나의 cousin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is following이라고 하는 게 the boy의 행동이 아니라 a dog의 행동이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is following이 그 소년은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야, 어차피 이렇게 알면, 야, is following 앞에 dog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나오고 뒤에가 비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나 형용사라는 걸알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나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일단 3번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 꾸미는 대상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뭐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를 끌고 나올 수 있어요. 관계사가 전치사를 끌고 나올 수 있다. 근데 누구만 가능하냐면 whom이랑 which만 가능해요. 단 누구일 경우에만 whom이랑 which만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who와 that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the boy is Jason.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요 문장에다가 우리가 더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그 the boy가 누구냐면 I danced. 내가 춤을 췄어요. With the boy. With him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꾸며주고자 하는 the boy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정보가 내가 춤을 췄는데 그를이 아니라 이 댄스드는 원래 목적어가 없는 친구죠. 누구를 춤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와 함께라고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얘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 때 the boy, 아이고 죄송합니다. The boy. 그 다음에 whom I danced with 이렇게 써주고 is Jason.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춤췄던 남자아이는 내가 춤췄던 함께 춤췄던 남자아이는 제이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이 뭐냐면 끊을 수 없는 조합이 바로 수식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with라고 하는 친구와 힘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합을 해서 한 덩어리의 수식어가 됐고 이두 친구는 서로가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 친구예요, 원래. with를 우리가 혼자서 쓰는 경우도 없고 힘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뭐냐 동사 뒤도 아닌데 혼자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친구는 원래 한 친구라서 이 힘을 대신해서 들어간 후가 지금 혼자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위드가 혼자 떵 떨어져 있죠. 자, 이 문장은 맞아요. 일단 문법적으로 괜찮은 문장입니다. 근데 느낌이 위드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어차피 같은 덩어리니까 힘 대신 들어간 관계대명사랑 위드를 같이 앞으로 낼순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The boy with whom I danced is Jason 이라고 하는 요런 게또 요렇게 요런 친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쉬운 이게 되게 고마운 친구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with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the boy whom이라고 하면 whom을 딱 듣자마자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동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with whom이라고 딱 써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이 미국 사람들이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 소년인데 그 소년과 함께라고 하는 이 뒷문장에 부사 덩어리로서 즉 전치사 뒤에 있던 친구로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때 소년은 소년인데 뭐뭘 당하 뭐 누가 뭐한 소년이 아니라 소년은 소년인데 그와 함께 그 소년과 함께 내가 춤췄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ith whom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같이 가져오는 게 상대방을 좀더 배려하는 격식적인 말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게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불가능한 게 바로 뭐냐면 the boy with who I danced is Jason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지금 봐보시면 같은 문장인 것 같은데 하나는 후고 하나는 whom을 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치사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om이랑 which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데 얘는 틀리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who를 쓰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문장에서 봤듯이 with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오게 되고요. 자, 요 친구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90% 생략된다 그랬죠.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생략될 수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이 친구일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자, 어떤 친구? 관계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인 경우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죠? 나머지는 전치사가 없는 경우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든지 다 생략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심지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여기 혼자 있어도 어쨌든 앞에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혼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생략하는 게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생략해도 돼요. The boy I danced with.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생략해도 돼요. 근데 얘는 생략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개념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개념은 둘다 관계대명사하고 동사를 형용사로 써보자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를 붙여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주격 관계대명사 강의를 다시 한번 링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복습하신 다음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어떤 거? 전치사에다가 후를 붙여서 나오는 그 잘못된 문장을 주고 잘못된 거 고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with라고 하는 다음 중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후 해놓고 whom 해놓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생략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보통 나와요. 관계대명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밥 먹듯이 씁니다. 내가 어제 봤던 TV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피자,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게 전부 다 지금 관계대명사. 색깔은 색깔인데 내가 좋아, 나라는 주어가 좋아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그죠? 그래서 그 행동을 당하는 색깔이죠. 그죠? 이제 TV는 TV인데 나라는 주어가 어제 봤다라는 행동을 했던, 그죠? 그래서 봄 당했 당한 애가 지금 프로그램인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한국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도 규칙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쓸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게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런 규칙들은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일 때는 후에다가 whom까지 나왔죠. 그죠?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아, 참고로 which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든지 전치사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dog at which I was staring. 우리가 stare이라고 하면 이 star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look이랑 똑같이 look at, stare at 하면은 어딘가를 응시하다,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형을 써서 the dog at which I was staring started to ba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원래 which I was staring 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요 애시라고 하는 친구가 나온 이유가 여기 나는 그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기 때문에 내가 쳐다보고 있던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위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든 가져와도 되고요. 또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The culture you grew up in is mainly determines who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the culture라고 하면은 이게 문화인데 문화는 문화인데 너가 you grew up in이니까 너는 자라났다.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로 바꾸면 너가 그 속에서 자라나 너가 속에서 자라난 그 문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고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culture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배운 대로 써주면 in which you grew up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깔끔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mainly determines who you are. 주로 결정짓는다. 너가 누구인지. 그죠?를 결정짓는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했을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셨듯이 후나 댓은 앞에 전치사를 달고 나올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which I'm interested in which I'm interested 보시면은 in이 지금 따로 있느냐 아니면은 in which로 함께 있느냐 이런 차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죠? 얘는 생략 가능. 근데 in which라고 하면 이 위치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니치를 한꺼번에 빼버리면 의미 자체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아예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다 써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세 구분입니다.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세 구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이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앞에 보시면 I know that이라고 하면 이 that 앞에 지금 얘가 꾸미는 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that 앞에 꾸미는 애가 없으면 얘 자체가 무언가 사실 덩어리로서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 그가 메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건 명사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the book 뒤에 있는 that은 지금 the book이라는 명사 뒤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되면 나는 좋아한다. 그 책을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또 무엇을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the book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게 뭐다? that 앞에 자기가 꾸미는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자, the book이라고 하는 친구를 꾸민다고 하는 건이 대시, 이 문장 안에 the book이라는 명사를 대신했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빠져있다? 명사 하나가 빠져있다. 근데 어딘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he bought, 그는 샀다. 무엇을이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명사가 하나 빠져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대시 형용사인지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우리가 배운 접속사 대시인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의 첫 번째 클루 뭐다? that 앞에 꾸미는 명사가 있다. 그냥 명사 아니에요. 꾸미는 명사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뭐가 없다? 형용사 덩어리 안에 명사가 하나 비어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관계대명사일 경우 뭐다? 꾸미는 명사가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 덩어리 안에, 명사 하나가 없다. 요두 가지 클루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문법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문법이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제가 왜 이걸 꾸미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도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I told the man that I was interested in, I was interested in the book.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that 앞에 꾸미는 대상이 있네.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개가 다 만족하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that 안에를 보니까 I was interested. 나는 흥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무엇을이라고 어디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in을 같이 쓰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동사가 되니까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즉요 동사 덩어리 뒤에 the book이라는 명사가 있고 지금 더 이상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안 보이죠. 그죠? 동사 뒤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얘는 완벽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the man이 어디 이 뭐냐 지금 요 덩어리 안에서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로서 취급이 되는지 주어인가? 뭐 목적어인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명사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told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사형식, 즉 뭐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명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특성상 앞에 있는 the man이 목적어 1이 되고 누구에게라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덩어리가 무엇을 말해줬다 해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예요. 둘다 따로따로 목적어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작정 앞에 있는 애가 앞에 명사가 있다 그래서 오 얘는 관계대명사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문장을 해석해 보면서 나는 이야기해 주었다 그 남자에게 무엇을 어 이거는 무엇을인데 이 무엇을이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명사겠지 이렇게 먼저 짐작을 하시고 이 뒤에 어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어 보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그 사실 2번 클루가 아까 말씀드린 목적어가 뭐냐 명사가 하나가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라고 하는 2번 클루가 가장 정확한 클루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사실 덩어리로서 이 덩어리 전체가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빠져있는 명사가 없으면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so that 구문입니다. 근데 이 구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so that 구문을 설명했던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우리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원리를 활용한 거냐면 이 so라고 하는 강조부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매우 이런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과 우리가 접속사 that을 활용한 건데요. 이 접속사 that이 명사 말고도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that이 부사로서 결과로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이 so나 such라고 하는 이 강조 부사와 같이 우리가 사용될 때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무 어떠하다. 그래서 이 that 안에 and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떠하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너무 어떠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보통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친구들이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my sons are so lazy. 자, 내 아들들은요 너무 게으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합치면 그래서 게으르다 그래서니까 게으르다 그래서니까 게을러서 이 농장은 will not survive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 worked so hard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that we have a lot of grapes now 우리는 많은 포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o가 가지고 있는 이 so 뒤에 보통 형용사 부사가 오면 어떤 형용사 상태나 그 다음 부사 어떤 행동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는 느낌이죠.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결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만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할 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요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우리가 동사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각각의 동사를 다 시제를 신경 써줘야 돼요. 각각의 동사의 시제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이에요. 언제나 늘 여러분들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온다. 즉 접속사가 있어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온다면 뭐 영어는 모든 동사를 우리나라 한국말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게으르니까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니까 미래로 해줘야 되고 일한 건 과거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니까 현재로 써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제를 잘 맞춰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말이 되도록 영어도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so 형용사 부사 that은요 우리가 search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고 가셔야 되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사들 중에 강조 부사라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so, to, such 그 다음에 quite 뭐 이런 것들 very 이런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구냐면 so, such 이 친구 두 개인데요. 자 얘네들이요 강조부사인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요 형용사나 부사만 수식을 해요.
부사만 수식을 합니다. 근데 서치 같은 경우는요, 서치는 우리가 형용사 플러스 명사까지도 우리가 같이 와야만 쓸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요게 만족이 되면 서치를 쓰는 거고요.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so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so는 뒤에 명사가 올수 없어요. 서치는 우리가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친구고, 형용사나 부사 only만은 쓸수 없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안 되는 조건들을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so a nice girl 이렇게는 우리가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such a nice girl은 아주 아주 착한 여자애, 이렇게는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서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서치를 쓸 때는요, 가끔 단수를 수식해 줄 때는 우리가 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형용사는 어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형용사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녀라고 얘기한다면 An amazingly beautiful girl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러면 이 amazingly가 수식하고 있는 이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세트가 돼서 이 어와 명사 사이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such는 such an a beautiful girl 해서 이 such는 이렇게 어와 girl이 있으면 이 어보다 앞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치가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가 끼고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서치가 어보다 앞에 나간다는 거, 이 순서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복수일 경우에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such beautiful girls 하면은 어차피 이거 복수가 되면 어가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Very처럼, very beautiful girls처럼. 그래서 서치는 이렇게 very와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만, very beautiful이라고는 such beautiful이라고는 쓸수 없고, such beautiful girls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뒤에 명사가 이렇게 꼭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이 such라고 하는 강조 부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얘를 알고 우리가 여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so 형용사 부사 that을 우리가 search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바로 요런,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서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어가 이렇게 명사로 나옵니다. The English book is so easy 라고 하는 건이 영어책은 너무 쉬워서 that I can read it,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얘가 무슨 얘가 어떤 영어책이에요? 굉장히 쉬운 영어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 대신에 우리가 얘를 대신한 대명사를 넣어줘요. 지칭한 대명사를 it is. 그 다음에 이 얘와 얘를 합치되 더를 없애고 얘가 단수일 경우에는 어나 언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은 such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Such an easy English book.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얘네 둘이 합쳐져서. 그죠? It is such an English book, such an easy English book that I can read it.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so easy that이었던 게 such that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우리가 조심할 거는 어의 위치도 조심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죠.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곧이 곧대로 살펴보면, 그 영어책은 너무 쉬워서 이고, 그것은 너무 쉬운 영어책이어서 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살짝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른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죠. 그죠? 그것은 너무 쉬운 영어책이다. 그 영어책은 너무 쉽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The man is so heavy that he cannot jump onto the desk. 그 남자는 너무 무거워서 그는 우리가 책상 위로 점프를 뛸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the man이라고 하는 친구를 he로 바꿔주겠어요. He is, 그 다음에 such 하고 man이 단수니까 such a heavy man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he로 바꿨고, 그 다음에 heavy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정말 무거운 남자라서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되 the를 빼고 뭘 붙였어요? 어를 붙였죠.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so라고 하는 친구는요, 만약에 뒤에 이렇게 can't
라고 하는 층과 들어가서 어떤 게 너무 성질이 과해서 이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투부정사 부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 중에 그 차는 너무 뜨거워서 나는 그것을 마실 수 없다죠. 그러면 그 차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 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성질이 과해서 이 행동을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강조부사 중에 to는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게 얘는 과하게 너무라는 뜻의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는 너무 뜨겁다. 뭐 하기에? 이 to 부정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형용사 부사가 과한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to drink 마시기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뭐가 사라졌냐면 요 it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얘가 주어가 T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너무 뜨겁다가 주어가 별로 차기 때문에 이 차를 마시기에라고 하는 이 마시 그것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시기에 너무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마시기엔 너무 뜨겁다, 그죠? 라고 하면 이 그것이 무언가 다른 걸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이렇게 이 소댓에 있었던 이 친구를 빼줘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얘를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that 안에가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나는 마실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드링크를 그냥 목적 없이 쓰면 술을 마시다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너무 뜨거워서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 수 없는지 바로 앞에서 내가 언급한 티를 마실 수 없다라고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막 어려워하는 건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I가 나왔는데요. 이 I를 우리가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꾼 구문에 넣어줄 때는 투부정사 앞에다 결국 누가 마실 수 없냐면 내가라는 거니까 이 행동을 하는 주체가 이 뭐냐? 자동차 안에 자꾸 미안해요. 차가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다가 붙여주죠. 그래서 위치 조심하시고, 위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for 꼭 써주기. 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요. The book is so heavy that students can't carry it.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The books are so heavy that students can't carry them.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꾸면 the books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대신에 so를 뭘로 바꿔줘요? too heavy로 바꿔줘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too carry 하기에는 이렇게 them을 없애주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누가 가지고 다니기 힘드냐를 꼭 써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for student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부정어가 없지만 이 to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닐 수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기엔 좀 과하게 무겁다라는 말은 그래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수도 있어라는 말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둘이 말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so heavy가 too heavy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so는 우리가 대시랑 이어지니까 주어 동사였다면 우리가 too heavy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students라고 하는 주어는 for students로 됐고요. 그다음에 can't carry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to carry로 바뀌었죠. 대신에 them은 사라졌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어가 물건이 아니라 주어가 어떤 이 행동을 하는 직접적인 주체일 때는 예를 들어 지민 is so short that he cannot ride a roller coaster.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지민이는 너무 짧아서 그는 롤러코스터를 탈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민은 is too short 하고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 안 넣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to ride를 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안 넣어줘야 이 문장에 있는 주어인 지민이가 타기에 너무 짧다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다 굳이 또 for him 이렇게 넣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이 for him이라고 써주면 이게 지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넣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to ride 그리고 무엇을 타기에 이건 여긴 넣어줘야겠죠.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를 타기에 너무 짧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장에 우리가 주어가 물건일 경우 물건이고 이 물건이 어디서 나올 때
대절 안에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로 나올 때는 우리가 얘를 투투로 바꿔줄 때는 얘를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for me 라고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민이가 지금 여기 이 대절 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로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심지어 주어도 쓸 필요 없고 의미상의 주어 써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를 우리가 그대로 붙여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바꿀 때또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시제 조심하셔야 돼요. 시제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the tea was too hot for me to drink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번엔 다시 소댓으로 바꿔보면, the tea was so hot that I 하고서 cannot drink it 이렇게 넣어줬다고 쳅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왜냐면 그 차가 너무 뜨거웠다고 하는 거는 이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annot을 쓰게 되면 이거 현재가 돼 버리죠. 그래서 그 티는 너무 뜨거웠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cannot이 아니라 could not, 그러니까 couldn't를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시제. 요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요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tha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 친절해서라고 하는 거는 so that과 한 세트인 so ki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so를 넣어주면 되겠죠. kind가 있으니까. 자, it was so dark. 너무 어두웠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that을 넣어줘요. so와 that은 언제나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I am tired. 여러분 뒤에 보세요. 그것을 지금 하기에는이라고 투부정사가 나왔죠, 지금. 그죠? 얘는 대시 아니라 투부정사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so가 들어갈 수 없어요. so는 투부정사랑 한 세트가 아니죠. to가 투부정사랑 한 세트였죠. 그것을 지금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즉, 너무 피곤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부터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할까요? He was so happy. 자, 그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he jumped for joy. 기뻐서 발짝발짝 뛰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원인이 나와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원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대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So that. 그죠? He wandered off at night. 자, wander off라 그러면요. 그 뭐냐 돌아다니다란 뜻이에요. At night 밤에 so often 너무나 자주 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럼 어떤 결과가 있죠?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자, keep an eye on somebody 하면은 누군가에게 눈을 붙여놓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감시하다, 지켜보다란 뜻이에요. 누군가는 had to keep an eye on him. 그를 지켜봐야만 했다. had to까지 붙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라고 하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 so 형용사 that 말고 이 so that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뭔가 하나의 접속사로 써버리잖아. 이게 하나의 접속사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뭐뭐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so가 그럼으로잖아요. 그러므로 뭐뭐 하도록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 걸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The speaker spoke loudly. 자, 그 연설자는 연설했습니다. 크게 so that. 자, so that이 같이 나왔죠. so 지금 뒤 so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the audience could hear well. 자, 그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스포크 라우들리를 했다. 크게 말했다라고 하는 행동의 목적이 뭐였는지 설명해 줄때 보통 투부정사를 쓰거든요. 투부정사 부사. 근데 이 소댓을 써주면 투부정사 말고 소댓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주어도 넣어줄 수 있고 쉽게. 물론 투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수 있지만 쉽게 주어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제 표현도 되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언제나 늘 뭐냐 나중이라는
나중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미래적 느낌 말고 뭐냐 현재 진행적 느낌이나 다양한 느낌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is so that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in order that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거 해석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영상에서는 우리가 투투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뒤에 대절 뒤에 그 동사에 can이나 could라고 하는 요런 조동사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얘를 반대로 enough to 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투는 설명을 했으니까, enough to 부정사는 이 enough라고 하는 친구가 충분이라는 부사죠. 그죠? 그리고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붙여주면 얘도 부사가 되면서 이 부사가 앞에 있는 충분이를 꾸미면서 뭐뭐 하기에 충분이죠.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enough가 충분이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요, 자기가 꾸미는 형용사 부사보다 뒤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 부사보다 뒤에 존재해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들은요, 부사든 형용사든 한 단어의 부사 형용사들은 대부분 다어그 자기가 꾸미는 대상의 앞에서 꾸며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pretty라고 하는 형용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pretty girl이라고 하지 girl pretty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girl pretty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건 맞는데 이건 틀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ery라고 하는 강조 부사도 생각해 보세요. very happy라 그러지 happy very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very의 위치처럼 원래 부사들은 대부분 자기가 꾸미는 대상이 앞에서 꾸며야 되는데 이 enough라고 하는 친구만 특이하게 이렇게 뒤에서 꾸며요. 그래서 얘가 느낌이 어떻게 돼요? 자, 충분히 형용사 부사한 상태인데 어떤 행동을 이루기에, 이 행동을 해내기에 충분히 어떠한이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이제 예문을 보시면, He's so small. 그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작은, 이 작다는 이 성질 때문에, 형용사 때문에, He can get in the box. 그는 박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He is small enough. 충분히 작습니다. 뭐 하기에? To get in the box. 그 박스 안에 들어가기에라고 하는 이 enough to를 사용을 해서도 같은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박스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작다. 그러니까 할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대말은 can't나 couldn't를 우리가 to로 바꾸는 거는 앞에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제나 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표현을 여기로 바꾸는 것도 있고, 요 밑에 표현을 위에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뭐예요? 이 can하고 could가 같이 나와 있죠. can't, couldn't가. 언제나 늘 왔다 갔다 할 때는 뭘 조심해라? 시제 조심해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사에 있는 시제들 있죠? 이 시제들에 맞춰서 이 조동사의 시제도 같이 봐준다라는 겁니다. 이 to 부정사에서 이때 so that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she was too tired to go up to the mountain, to the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됐죠? 그녀는 너무 피곤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기에요? To go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기에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to 부정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때문에 얘 시제를 표현 안 해주죠. 근데 우리가 she was so tired that 하면 우리가 요 that은 우리가 어쨌든 뭐 얘가 사실 이제 부사를 만들어주는 that이라고 하는데 결과의 부사.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제를 맞춰준다는 거. 얘가 과거기 때문에 얘도 과거로 맞춰준다는 거. 요 시제를 맞추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시제 맞추기 아시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과 문법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과에 관련된 대화문과 본문을 다음 시간에 봄으로써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